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아홉 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산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귀신이 들려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귀신 들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이 아들은 간질로 심하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에도 보면 이 아들은 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아이의 부모는 정말 그 안타깝고 이 아이는 귀신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홉 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전에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무리 속에 섞여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산에 내려오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목격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위임하려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은혜는 우리가 그저 천국 가고 정말 그 영생을 누리는 그런 개인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 세상에 있는 버려져 있는 귀신 들린 그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 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기 아홉 명의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그냥 무능한 그런 제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아시겠지. 물론 주님이 하시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위임한 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하지만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과 같이 똑같이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으로부터 또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을 억압시키는 귀신들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겨야 되고 사탄의 세력을 정복해야 되는데 예수는 믿는데 그냥 날마다 그냥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예수를 믿는데 옛날처럼 똑같이 귀신에게 끌려가지고 유혹을 받고 억압다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무능한 그런 제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왜 사용하지 못하냐? 왜? 그 병아리, 닭은 병아리부터가 자라서 닭이 되는데 이 독수리 새끼는 그렇게 새끼처럼 똑같이 날지도 못하고 처음에는 그럽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은 병아리는 그저 닭밖에는 못 돼요. 그렇지만은 독수리 새끼는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정말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받았기 때문에 받았다는 말은 거기 예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는 닭이 아니고 너는 병아리에서 닭이 됐지만 닭이 아니고 너는 독수리라 이거지. 독수리. 나는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진짜 리얼 크리스찬,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로서 우리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실력을. 첫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실력을 기르자. 네. 영적인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14절부터 18절 저희가 이에 제자들이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화하는 것을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달라 했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귀신이 소년으로 하여금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더구나 또 간질까지 간질. 저는 그 어렸을 때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내 뒤에 있는 그 친구가 간질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뒤로 그냥 의자에서 확 뒤로 넘어지더니 거품을 막 이러면서 이제 의식이 뭐 그렇게 차는 것처럼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간질을 하더라고요. 그거 무섭더라고요. 처음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뭐 선생님도 그렇고 다들 놀랬는데 한 시간 정도 놔두니까 잠자고 또 일어나더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대요. 아우, 그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간질이. 여기 바로 이 아이도 간질을 하면서 그러니까 거품을 넣으니까 그 부모가 또 시작했다.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계속 그걸 보고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세상은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영적인 실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의사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엊그제 우리 교회에서도 돕는 청소년 센터 그 소장인 최왕규 목사님이라고 필라에 계신데, 그 목사님들 같이 한번 나누도록 했는데, 이분이 그 켄싱턴이라고 그 거기 마약 지금 우범지대라고 해서 한국까지 소문이 났더라고요. 필라델피아에 켄싱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그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약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를 이 목사님이 매주 이렇게 화요일마다 가서 그 음식도 나눠주고 그 마약하는 그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또 그 따라오면은 또 이제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치료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대요. 잡아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잡아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그냥 마약을 끊어가지고 약 다른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또 죽어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 그 약물로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요 참 심각한 거예요. 거기 그 지역은 뭐 폴리스도 잡아다가 놨다가 또 놔주고 이러니까 폴리스도 못하고 시에서도 못하고 아무도 누가 손을 못 댄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매주 가서 그렇게 그 상담을 하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그 다들 정말 이렇게 포기한 상태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인데 여기서 태어났는데 한국말 잘 못하지만 그래서 이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치료를 받았고 계속 치료 중에 있다고 그래요. 디톡스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그런 일이라는데, 이분이 그 조사를 또 이렇게 해보니까 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하고 뭐 이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도 이 마약이나 이런 약물로 죽는 사람이 1년에 10만 명이래요, 미국에. 그러니까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사탄의 지배 속에서 가정의 행복이 사라지고 또 그렇게 무능한 그런 상태에서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그분이 또 그렇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또 데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왔다가는 어휴 이 마약하는 사람들이네 그러면서 다 교회 오지도 않는데요. 다 떠난대요. 또. 우리는 염려하는 일이 신앙하는 일보다 더 많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영적인 회복을 해야 합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마약을 한다고 뭐 그렇게 막 뭐 버려지고 뭐 이러지 말고 그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야 되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권능을 주셨는데 무슨 면허증을 준 게 아니고 그 권능을 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줬다는 거죠. 여러분, 폴리스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폴리스를 어떻게 구분해요? 예? 여러분, 폴리스인지 어떻게 구분하냐고. 예, 옷이죠, 옷. 폴리스 옷을 딱 차고, 권총을 차고, 수갑들 들고, 그렇게 오면은 이 폴리스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권위를 준 거예요. 그 사람도 다 똑같이,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은 그 폴리스에게 권위를 줘서 그 죄를 진 사람들, 그 질서를 회방하는 사람들을 붙잡게 그냥 그 권위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물리쳐야 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될 책임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성공하기도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또 마가복음 6장 7절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보라고 실습시켰더니 가서 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못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다. 못하는 것은 실력을 지금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인 실력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기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매니라. 이게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와도 겁내지 말고 저를 강하게 대적해서 그래서 승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니까 우리가 깨어서 정말 영적 전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모든 폭력과 정욕과 방탕과 허무와 이 죄악의 그 세력에서 또 마약의 그런 중독에서 그 빠져 헤매는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실력을 기르자. 19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를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없다. 그러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비가 이제 선생님 나도 믿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능히 고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나도 믿습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그 믿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신앙의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요즘에 이 시대는 황금만능 시대, 과학만능 시대, 권력만능 시대를 찾고 있는데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의 피터 리브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돈으로 살 수 없는 19가지를 말했어요. 19가지.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의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얼마든지 책은 살 수 있어도 결코 삶의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평생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섹스는 살 수 있어도 진정한 사랑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마음속 깊은 곳의 기쁨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마음이 동하는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지만 내면에서 우러나는 참된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치를 꾸리면 살 수 있으나 전통 어린 문화는 살 수 없다. 돈으로 고급품은 살 수 있으나 아늑한 평화는 살 수 없다. 돈으로 미를 살 수 있으나 정신적인 평화로움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종교는 얻을 수 있으나 소망하는 구원은 얻을 수 없다. 돈은 일상생활에 절대 필요하고 편리한 수단이지만 어디까지나 생활의 수단이지 인생의 목적은 결코 아니다. 돈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돈만 가지고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것은 살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 이렇게 미국의 신학자가 돈으로 살 수 없는 19가지를 열거했는데 그래요. 이 돈이 우상화되고 있는 이 황금만능주의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만능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만능, 사랑 만능, 소망 만능. 정말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의 자산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이나 또는 자동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다 거기도 이성적인 믿음이지만 내가 안전하다고 하니까 타죠. 안 그러면 그거 어떻게 타겠어요? 조금 있으면 그게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곳이라 그러면 누가 타겠냐고요. 그런 이성적인 인간적인 믿음, 본능적인 믿음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장인데 거기에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믿는 사람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믿으라고 준 거지 의심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준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98회가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가 믿음이 본질인데 이 믿음에 신앙에 병들면 안 됩니다. 믿음을 만능을 이제 찾아야 되고 믿음의 실력을 갖출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실력을 기르자. 25절부터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자들이 봤죠. 보면서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한, 선생님은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 아이를 고쳐줬는데 왜 우리 못합니까? 그랬더니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이유는 나갈 수 없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 이 마귀가 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그래, 기도하지 마. 너 네 마음대로 해. 기도하지 말고 네 뜻대로 해. 네 고집대로 해.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면 마귀가 두려워한다는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금식과 열정적인 기도가 중요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영적인 체험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기도의 부족은 능력의 부족입니다. 기도는 가장 큰 일과 가장 작은 일을 이룹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기도로 우리가 병도 낫고 기도로 우리가 구원받고 기도로 이 죄도 용서받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너희는 매일같이 주기도문을 하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경고하면서 동시에 우리 생활에 편안하게 하는 모든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놔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하면 우리의 생업이나 가정이나 신체나 영혼에 관한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 염려를 다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내놓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의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우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고백을 하죠.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간구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뭐 선물 많이 이렇게 받고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도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기도해 주는 것이 그 정말 귀한 선물을 드린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다섯 손가락 있죠? 우리 손에도 엄지. 엄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검지는 손가락, 가르치는 손가락이니까 목사님이나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지는 제일 귀니까 나라의 지도자들, 직장 상사를 위해 기도하고, 무명지는 무명지, 네 번째 손가락은 가장 약한 손가락인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새끼손가락 누구 위해 기도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엄지, 다섯 손가락. 엄지는 누구요? 가장 가까운 사람. 또 이 가르치는 손가락, 검지는 목사님과 교사, 또 장지는 나라의 지도자나 상사, 또 무명지는 가장 약한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새끼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의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능하고 실패한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 기도의 실력을 키우고 그 기도의 그 플러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전원에다가 탁 꽂으면은 불이 환하게 들어오고 동력이 생기고 다 이제 힘이 생기는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먹고 뻥어리 된 아이의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던 그 아버지가 정말 고침을 받고 또 능력을 깨닫게 되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실력과 신앙의 실력과 기도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약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실력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셔서 정말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